이게 당시 전쟁 상황이야. 아직 안 넘어간 곳은 이 낙동강 아래. 부산, 대구, 포항 이 정도만 남아있는 거야. 이 낙동강 전선이 만약에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 손에 넘어가는 거야.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게 뭐다?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그래. 여기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북한군의 허리를 탁 자르는 거지.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군을 고립시킬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지. 너무 위험해. 엄청 위험해. 너무 한가운데라서.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다 죽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상륙작전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거잖아. 바다니까 어디 뭐 숨을 데도 없고 그냥 다 뻥 뚫려서 노출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이렇게 상륙한다는 게 북한군한테 들켜서 알려지는 순간 이 적군들이 집결을 해서 집중 공격을 할 수 있겠지. 그러네. 그렇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너무 위험한 작전이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야. 네가 사령관이면 이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쓰겠어? 글쎄요. 밤에 움직이라고 할 것 같아. 안 보이게. 눈에 띄지 않게. 맥아더는 어떻게 했느냐? 작전 3일 전 군산이야. 미국, 영국 전함들이 군산항으로 들어오더니 쾅쾅쾅쾅 펌프를 쏘기 시작했어. 그럼 당연히 북한군도 대응 공격에 나서겠지. 인근에 있는 부대들까지 해안으로 속속 집결해. 이대로 상륙했다가는 우리 연합군 완전 몰살각이야. 후퇴하라! 후퇴하라! 연합군이 바로 철수를 했어. 다음 날, 이번엔 강원도 삼척이야. 너무 무서워. 연합군의 한포가 다시 불을 뿜어. 놀란 북한군들이 여기저기서 잔뜩 몰려와. 반격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 연합군이 또 철수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어? 저 뭐야, 저? 왜요? 이런 작전이야. 오케이. 이런 작전을 전문 용어로 성동격서.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 북한군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인천을 치겠다는 얘기야.